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록수민입니다. 오랜만에 화원에 왔어요. 여기 앞에 남천이 너무 이쁘네요, 색깔이. 아네모네 바람꽃입니다. 저도 요 아이를 한 포트 데려갔는데요. 아니, 화원이 있는 애가 더 이쁘네요. 발레리나 앵초인데요. 너무 이뻐서 그냥 보기만 했어요. 상록 의아리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더 이쁜 게 있다고, 큰게더 이쁘다고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이 상록 의아리 녹화, 오른쪽이 큰 꽃인데요. 큰 꽃이 더 이쁜가요? 보라사리예요. 저도 보라사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우, 저희 집에는 이렇게 예쁘게 꽃이 안 펴요.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보라사리를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흰색, 그리고 핑크색, 그리고 보라색이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이 보라사리가 이렇게 이쁘게 안 되더라고요. 아쉬워, 아쉬워.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한참을 봤어요. 신라라는 꽃인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참 처음 봐가지고 또 너무 이뻐가지고 참이 꽃은 뭔데 이렇게 신기해요. 그리고 종이꽃. 종이꽃 사고 싶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 요 아이 하나 데려가려고요. 운간초예요. 너무 이뻐서 이제 계속 봤어요. 원래는 이렇게 짙은 붉은색인데요. 화원에서 이렇게 약간 수채화 물감 들듯이 이렇게 신기하게 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와, 너무 이쁘다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운간초가 초보가 이제 키우기에는 조금 힘든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그냥 왔습니다. 네. 풍로초예요. 저도 풍로초를 2개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한번 담아봐요. 예뻐요. 그래서 풍로초는 이상하게 자꾸 사고 싶네요. 있는데 또 사고 싶은 꽃이 풍로초 같아요. 아우, 예뻐라. 이 아이는 베로니카예요. 제가 저번에 베로니카를 바이올렛이라고 잘못 이야기했더라고요. 베로니카, 베로니카. 이게 처음 키우다 보니까 자꾸 요 이름이 말에 좀 이게 빨리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애니스타입니다. 저도 이거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고, 애니스타 이쁘다. 키우고 있는 식물을 또 이렇게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화원에서도 애니스타가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아이고, 실례라. 이 아이도 예뻐가지고, 아이고, 이뻐. 한참을 바라봤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아젤리아 신상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아젤리아가 제가 올해 한네 가지 종류를 사가지고, 이뻐서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사진만 많이 찍고 왔어요. 신상은 약간 꽃이 작더라고요. 그래도 이 아젤리아가 키우기 쉽고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선녀 불꽃인데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 너무 독특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혹했는데 꼭 참았어요.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있는 아젤리아 아쿠아 플라스인데요. 요게 깨가 이렇게 깨깨깨깨 있어가지고 귀엽고 화려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또 들여다봤습니다. 요 아이는 아젤리아 다홍색이에요. 참 이쁘다. 이 서양 철쭉 얘네들은 키우기가 쉽고 참 이쁜 것 같아요. 어머, 이건 설화예요, 설화. 딱 2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뻐가지고 한번 담아봤어요. 목마가렛. 아유, 예쁘다. 근데 이 목마가렛은 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막 꽃대가 엄청 많고 너무 이뻐가지고 얘는 진짜 이렇게 큰데 4,000원 이러고 사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